그러면 방송도 보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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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러분. 편집용으로 좀 해봤어요. 탔다! 오 맛있게 생겼다. 욕하면 안 되는데 매우 맛있게 생겼다. 댕박인데 여러분 댕박 사건. 이번 신제품 좀 기대되는데? 진짜 맛있게 생겼다. 그리고 이거 좀 나온 지 좀 된 사이드 메뉴인데 고구마. 아이고 이거 뭐 아주 뭐 뚜껑에다 낑겨놨네 아예 이렇게. 그리고 스파게티. 고래 와 치즈 스틱은 요 오니언 소스에 요거에 찍어 먹는 거라고 알았냐고. 담뿍 찍어가지고 쭉쭉 잘 늘어나네. 맞다 가격을 알려드려야죠. 브레이지드 포크 곡물도 미디움 29,500원, 치즈 볼로네즈 스파게티 8,800원, 갈릭 디핑 소스 5개 추가 1,000원, 고구마 치즈 스틱 3,800원, 콜라 500ml 1,200원, 거기에 피자 30% 할인에 사이드 메뉴 반값 프로모션 할인 13,250원 받아서 최종 금액은 31,050원이랍니다 가격은 좀 비싸죠. 또 도미노 이거 스파게티가 맛있다고. 뜨거라. 와 어우 김이 아주 자 이제 메인 메뉴 가볼까요 여러분? 와 이거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와씨 와 맛있게 생겼죠 여러분? 여기 뭐 뽕알 같은 거 달려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갈릭에 담뿍 찍어서 아직 모르겠어 좀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 한 조각을 다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요 위에 하얀 거 있죠? 다 치즈예요 치즈 완전 통치즈. 이게 뭔지 궁금하네? 뽕알 이거? 뭐지 이게? 홈런볼인가? 도우는 곡물 도우로서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쫄깃하다고 알았냐고. 어 맛있는데? 피자를 이 어니언 소 옷에 찍어 먹어볼까? 진짜 아니다 이건. 맛있네 이거 여러분. 이 메뉴가 설명할 거리를 제가 준비했는데 까먹었네요. 아 근데 좀 불안한데? 콜라가 좀 빨리 땡기는데? 이게 무슨 일? 이게 무슨 일이람? 아 어제 거에 비하면 너무 맛있어. 어제는 나 너무 힘들었거든. 띠용 띠용 띠용. 느끼하진 않은데? 그렇게 느끼하진 않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채팅이 지금 좀 그게 있어가지고 에러가 있어서 채팅 오늘 좀 안 넣고 가겠습니다. 에? 아이. 오늘 좀 분노가 있습니다. 왜냐?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 이 치즈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요 썬드라이 토마토랑 제가 오늘 강연했잖아요. 오전 10시까지 10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왠지 늦잠 자서 못 갈 것 같은 거 그래서 그냥 밤새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졸려요. 배도 너무 고팠고 콜라 마셔야겠다. 강연 후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못 봤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주세요. 아까 던파하는 사람 누구야? 던파 BJ. 자 여러분 강연 재밌었어요? 아 좋아. 유튜브에도 올리겠습니다 이거. 아 이거 지금 참아야 되나 마셔야 되나? 아 한번 참는다 한번 참는다. 후.
콜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에도 특유의 향이 있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최고의 맛을 위해서 한 번 더 참겠어. 치즈 스틱 마지막 남은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덜렁덜렁. 이 피자를 먹고 콜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아, 근데 나 이거 진짜 궁금하네. 이게 뭔지 먹어도 뭔지 모르겠어요. 치즈볼이네. 홈런볼. 어우, 개느끼해. 이게 느끼하진 않은데? 그렇게 느끼하진 않아요. 아, 이 피자 좀 느끼하네, 여러분. 그렇게 느끼하진 않아요. 맛있네, 근데. 역시 도미노야. 빵! 채팅창을 보고 있다고 내가 얘기 아까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방송도 보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 좀 많이 느끼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참을 만한 느끼함입니다. 유튜브 채팅 보고 있다고 방금도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는 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진지하게. 여기 뇌가 들어있는 거야? 아니면 우동사리가 들어있는 거야? 갑시다. 콜라 나 더 이상 안 되겠다. 코카콜라. 이 제품은 피자, 치킨 등 배달 업소용으로만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어이, 떨굴 뻔했다. 와! 오, 인생 망할 뻔했네. 오늘 강연 가서 학생들한테 트림 영상을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어? 왜? 왜? 학생들이 좋아할 줄은 몰랐거든, 사실? 가자마자 물어봤습니다, 학생들한테. 마이크를 들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에드머입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술렁술렁. 누구야? 에드머? 에미? 무슨 뭐? 몰라. 누구야? 웅성웅성. 술렁술렁. 저 아시는 분 없어요, 아무도? 술렁술렁.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사실 대충 예상은 했어요, 여러분. 근데 뭐 아직 배내는 부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 느끼해. 아, 피클이나 한번 먹어볼까? 제가 이제 웬만해서는 피자 먹을 때 피클 안 먹거든요? 한번 먹어봅시다, 근데. 너무 느끼해가지고. 이 맛에 먹는 거구나? 잘 어울리네, 되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에 거실에서 TV 보면서 콜라를 마시고 트름을 크게 했거든요? 화장실에 아버지였나 어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트름을 진짜 개 크게 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 있어! 아, 갑자기 생각났어. 누가 냉장고 흔들리냐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뭐야? 내 거야. 카메라 꺼져서 테이프 갈고 왔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자꾸 콜라가 땡기지? 피클 먹으면서 참아야겠다. 띠용? 곧에 다 식었네? 차가워졌어.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살짝 매콤한 맛이 있네. 어디서 튀어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퍼, 너무 세게 때렸다. 왜 그랬어. 근데 이거 홈런볼 있잖아요. 이거 좀, 이건 좀 많이 느끼하다.
오, 홈런볼은 이건 진짜 좀 너무 느끼하다. 와, 내가 피클을 다 먹었어, 여러분.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제가 피클을 다 먹었다는 것, 피자가 굉장히 느끼하다는 것. 피클 국물 마시면 좀 괜찮아요? 아. 아. 안 돼. 트림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꺼지면 어떡하냐고. 안 돼. 네. 아. 젠장. 하얗게 불태웠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도미노 피자의 신제품 이름이 뭐였더라? 브레이지드 포크 국물도 거기에 치즈 보로네즈 스파게티랑 고구마 치즈 스틱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휴! 일단 예, 맛은 괜찮았고요. 근데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느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잘 맞아요. 그래서 저의 뭐 종합적인 점수를 말씀드리자면 100점 만점에 맛이랑 뭐 가격대 그런 걸로 비교를 해서 보면은